자, 그 다음에 그거 251페이지 보면 등기의 유효권, 그지? 몇 페이지? 251페이지. 여러분, 여기 오늘 지금 하는 거는 등기의 파트는 민법에도 내고 무슨 법에도 나온다? 등기법, 그지? 그럼 페이지 몇 페이지? 251페이지 등기의 뭐 유효권에서 뭘 가지고 내냐면은 이제 민법에서 뭘 가지고 내냐면 등기 불일치. 뭐의 불일치? 등기 불일치. 등기의 무슨 치? 불일치인데. 그럼 등기 불일치에는 이거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이중 보존 등기. 무슨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 그럼 여러분 이중 등기부에 등기 안 됐던 걸 제일 처음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 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냐, 그지? 그러면 집은 한 개인데 지금 보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가 몇개 만들어졌다? 두 개. 그런 말이지. 그랬을 때 이중 보존 등기는 똑같은 게두개 만들어졌다. 그걸 동일 등기명인. 동일 등기명인으로 이중 보존 등기는 무조건 먼저 된 것이 뭐하고? 유효. 나중에 된건 뭐다? 무효.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나중에 된 보존등기 터잡아가 뭐 어떻게 이루어져도 뭐 전혀 인정 안 한다. 무슨 시효도 안 된다. 취득시효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을, 하나는 갑 이렇게 두 개가 되었을 때 다른 등기명인으로 이중 보존등기 되었을 때는 자, 먼저 된 것이 뭐된 것이? 먼저 된 것이 무슨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된게 뭐? 유효. 나중에 된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만약에 먼저 된게 무슨 무효, 늑자, 뭐?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 거는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먼저 된게 원인 무효면.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은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시험에서는 이중 보존 등기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원인 무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원인 무효 이런 말을 없으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건뭐 무효. 됐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 된게 실체관계와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 뭐된 게? 나중에 된 게. 유효하더라. 부합하더라. 나중에 된건 유효, 무효. 어느 게 유효?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뭐, 먼저 된게 뭐, 유효. 그래, 막 꼬운단 말이지. 뭐 하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 꼬시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꼬였다 이미 뭐 아까 뭐 이름이 없다 꼬였다 그러면 이름이 없어진단 말이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막 이야기했거든. 나중에 된게 실체관계와 부합하고 일치하고 막 하고 막 거기에서 막 하고 하면 오 이거 그냥 땅이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아까 좀등 늑자만 찾는다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런 게 없으면은 나중에 된게 부합해도 뭐 어느 게 유효? 먼저 된게 유효, 나중에 된건 무효, 무조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럼 이중 보존 등기 하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먼저 된게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건 유효할 수 있지만 먼저 된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 무조건 먼저 된게뭐뭐 동일 명의든 다른 명의든 그거 찾지 말고 무조건 뭐. 뭐 먼저 된게 무효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뭐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건뭐 무효, 실체 관계하고 관계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 이중 보존 등기를 제외하고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 앞에 거는 어떻든 간에 현 시점에서 무슨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와 뭐 등기가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일명 우리끼리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언. 이 등계의 대기본 원칙이다. 등계의 대기본 원칙인데, 그럼 이 뭘 가지고 되냐면은, 자,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는데 됐습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모롭게도, 공교롭게도, 뭐, 실체관계와 일치하더라. 실체관계와 뭐하더라? 부합. 일치 이런 말 안 쓰고 부합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육효. 그대로 뭐하다? 육효. 부합하면은, 부합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육효 하는 거. 됐습니까? 위조했다 하더라도 일치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로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인데,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됐습니까? 갑의 토지인데 누가? 을이. 을이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계했습니다.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 등계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근데 을이 사후에 됐습니까? 사후에 어떻게? 사후에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 사후에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대로 마다 유효하는 거. 대금 지급한 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갑이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 줘가지고 을이 다시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 줘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건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중간에 빼먹어도 현재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게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칙은 병은 누구한테 행사? 을에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등기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해서, 갑으로부터 등기해서 다시 병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누가 안 났으면은? 을이 안 났으면은 누가 났어야지? 병이. 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 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누가 풀어? 누가 풀어? 건너뛰는 거 없자. 을 앞으로. 다시 병은 을을 뭐 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누가 풀어? 을 앞으로. 등기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정상. 정상.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동의, 승낙.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거 통지 가지고 내거든. 통지하면 안 된다. 뭐 합의, 동의, 승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다시 뭐 합의, 동의, 승낙 하면은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 동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갑과 병이 직접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합의, 동의, 승낙은 갑하고 병하고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럼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더라도 갑은 뭐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다시 뭐,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누가? 갑이 병의 청구에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갑과 을 사이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어? 아직 을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거절할 수 있다를 다른 말로 빨리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이행? 동시. 그래서 합의 후에 또 다시 갑과 을 사이에 이 부동산은 대금을 뭐 하기로? 정액하기로 합의했다면, 자, 병이 합의를 가지고 갑에게 등기 청구하니까 갑은 병에게 을과의 정액 대금을 뭐 하지 못했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다시, 그 다음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요거. 중간자의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 후에 만약에 중간자가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은 갑은 뭐 합의보다도 누구에게 중간자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갑에서 병에게 직접 넘어가려면 3자 뭐가 있어야 되지만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뭐가 없어도 합의가 없어도 뭐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한대. 그래서 요거 중간 생략. 근데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 어디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합의로 인해 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무효 무효 무슨 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잘 출제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무슨 생략 쪽 있습니까? 중간 생략 있죠. 그죠? 254페이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내용 많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256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256페이지 갑니다. 자 256페이지 나다 하고 오른쪽 4번 등기를 가진 미등기면 그 시험 문제 다 잘 출제하는 용어들입니다. 무슨 다? 나다. 그럼 나는 뭐 나는 뭐가 지금 핵심 단어고? 어? 다른 원인이 핵심이다. 그걸 자, 요 7번 본다 이거. 그거 중요. 짱 중요. 자, 요 매매로 인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의 종류. 세 개 같은 말입니다. 요거.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이걸 무슨 목적? 등기 목적, 등기 종류, 등기 원인. 뭐 권리 종류. 아니,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 종류. 지금 됐습니까? 예. 셋 다 어떤 말? 같은 말. 그럼 요거를 매매를 뭐라노? 등기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원인? 등기 원인. 그럼 등기 원인 일은 언제고?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일.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일, 다른 말로 법률행위 1.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럼 등기 원인 정서는? 등기법 하려면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안 되네. 등기 원인 정서는 뭐고? 계약, 매매 계약서. 그지? 매매 계약서인데, 이 등기 원인은 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원인은 많다. 어떤 게 있노? 빨리. 매매, 증여, 교환, 이건 적을 필요 없겠죠. 뭐, 무슨 탁, 신탁, 신탁 해지, 취득쇼, 수용, 됐습니까? 뭐, 무슨 징수, 공용 징수, 뭐 기타 등등, 뭐, 분할, 기타 등등, 많다! 뭐, 대물 변제, 뭐, 해가 많다!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속, 상속, 뭐, 판결, 뭐, 많잖아요! 적지 마라, 다! 많잖아요! 그죠? 예, 네, 많다 말이지, 많다. 그럼 이게 등기법에서 이거 중요하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국가가 살피거든.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뭐일 때만 살피냐면은 무슨 권 이전?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일 때는 국가가 살핀다. 아, 무슨 건 일전일 때만 소유권. 그러면 뭐로 인한 등기 원인이 무슨 약? 계약. 그럼 여기서도 계약인 건 매매, 증여, 교환, 신탁, 신탁해지. 이게 이제 계약이지. 대물 변제. 이 계약으로 인한 무슨 건 이전일 때만 소유권 이전일 때만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며칠? 60일. 그럼 뭐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이제 또 하거든. 어? 뭐라? 60일. 언제부터 60일? 안 배웠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까 하면 2, 아까 8까지 와인데
쌍무일 때는 뭐가 둘 중에 하나라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아까 이 정확해야 된다. 이게 이제 8에서 10으로 가려면은 정확해야 된다. 쌍무일 때는 반대급부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등기법에는. 쌍무일 때는 매매, 교환, 뭐 이런 거는 쌍무잖아요. 쌍무일 때는 끝난 둘 중에, 반대급부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무상은 편무자는 무편. 무슨 편? 무편. 편무일 때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거 외워야 되고. 그럼 어쨌든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며칠? 60일. 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그 등기원인증서에 계약서에 뭐를 받아야? 금인. 무슨 인? 금인. 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하고,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진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인데 매매로 하니까 세금만 이걸 등기할 때 뭐 증여로 했거나 교환으로 했거나 무슨 탁, 신탁으로 해도 등기법에서는, 지금 등기법에서는 이게 짜증난다 이게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뭐가 늑자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 그래서 1번 잘 나온단 말이에요. 1번 우리 저번에 문제 봤잖아요. 무슨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그대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 근데 목적이 일치 안 하면 등기는 유효무효 무효.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데 저당권 등기했다 유효무효 무효. 지상권 등기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했다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요 뭐만 일치하면은 빨리 목적만 일치하면 뭐가 불일치해도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그거 나는 핵심 단어. 다른 원인인데 앞에 뭐 등기 원인 등기자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원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등기 원인. 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 뭐만 일치하면은 목적만 일치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등기 원인 하면 불일치해도 유효무효.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고, 그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등기 유형인데, 무슨 등기 유형? 무효 등기 유형인데, 자, 무효 등기 유형은, 무슨 등기 유형은? 무효 등기 유형은 두 가지다. 요 표시, 권리에 관한.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형. 요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난? 사항난. 다른 말로 갑구와 무슨 구? 을구. 그치? 예, 무효 등기 유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저당권을 가지고 저는 예를 드는데, 그치?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지. 1억. 자, 그럼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4월 1일 날 완불함 돈 갖고 완불함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요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자, 근데 10월 1일 날, 며칠 날? 10월 1일 날, 야, 돈 좀 빌려줘. 1억.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야, 종전에 말소 안 한 거 있잖아. 그대로 써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이라 그런데, 예? 그럼 여기서는 또 저당권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저번에 기출 문제에서 가등기가 무효인데 무슨 등기가 무효인데 가등기가 무효인데 됐습니까? 그걸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가 무효인데 그걸 다른 가등기로 유용하는 거 원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게 가등기를 가지고 잘 낸다면 저당권도 내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를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은 원칙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빨리 허용한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허용하는데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유용에 관한 뭐 합의가 있을 때부터. 합의가 있을 때부터. 있을 때부터. 이걸 뭐 비소급표. 무슨요? 비소급표.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번 병 저당권이 있다. 무효 등기 유용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 1순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하면 후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무슨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후순위가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슨 관계인에게는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자,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무효등기 유용하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을 허용한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표시에 관한, 뭐에 관한?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의 유용. 또는 무슨 난? 표시란. 무슨 난? 표시란. 다른 말로 무슨 부? 표제부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다른 말로 멸실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어쨌든 요 설명이다. 요거는 뭐냐면 건물 전부 헐었다. 건물 전부 헐었다. 전부 어떻다? 헐었다. 건물 헐었다. 무슨 등기 해야 되노? 빨리. 멸실등기. 그지? 무슨 등기? 멸실등기 하면서 등기부를 뭐 한다? 빨리 폐쇄. 등기부를 무슨 세? 폐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하고 새로 뭐 했다? 신축하면은 뭐? 새로운 무슨 등기? 새로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건물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 하지 않고? 멸실등기 하지 않고 나왔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 무슨 등?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이어서 쓰는 건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이걸 뭐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 나오면 무조건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로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257페이지는 그걸 뭐라고 하노? 4번 볼 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무효등기 유형 나오면 빨리 어느 건지 빨리 판단해야지. 그지? 요거 같으면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요거는 허용하는데 무슨 관계인에게만 이해관계인에게 후순위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그치?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늑자 무슨 원인?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 뭐만 일치하면은? 목적만 일치. 이중보존 등기 나오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맞습니까? 예. 이중보존 등기. 그 외에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슨 생략? 중간 생략 했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것도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그렇지. 이제 조금씩 따라오네. 두부려 항상. 무슨 거래? 토지거래 허가. 내의 하면 뭐? 무효. 외의 하면 뭐? 유효. 그렇지. 그런 거 자꾸만 이렇게. 그게 돼야 아까 2%. 8, 10. 꼭 명심해야 된다. 8. 8인데 다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 되면 하면 안 된다. 그럼 요 미등기 매수인은 법적 지위인데 그럼 요거는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빨리 을에게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자 인도받아 뭐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뭐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그지? 요거 잘 된다. 1. 정당한 점유자. 점유자고 그래서 무슨 보호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점유 보호청구권은 무슨 접?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접?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하려면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매도인을 뭐하여? 대. 이건 직접 행사 안 되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 그래서 미등기인 채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이 있으니까? 처분권. 그럼 네 번째, 뭐,
정당 점유자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무슨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몇 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무슨 자가? 채권자가 무슨 집행? 강제 집행한다. 무슨 집행한다? 강제 집행한다. 매수인은 찍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제기할 수 없다? 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이거는 쭉.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전히 법률상 누가 소유자일지라도 매도인이 소유자일지라도 누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나 안감 또 어리 병에게 매매했단 말이에요. 미등긴 채로 전매해가지고 병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갑은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을과 병에게는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예. 을과 병의 점유는 정당 점유, 불법 점유. 정당. 그래서 일곱 번째,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점유하는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전등한 자에게 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이거 요걸 여기서 한 다섯 개 가지고 한 개 틀리게 해요. 미등기 매수인. 요거 잘은 요거. 일단은 매수인은 뭐 찍소리 할 수 없다. 법률상 여전히 형식상으로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소유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매수인이나 안간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정당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정당. 그래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 만약에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매도인은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직접 안 되고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 책이 등기청구권이 어디로 갔지? 등기청구권이 저 앞에 있는데, 그죠? 등기청구권 어디 한번 보냐면은, 여기 245페이지.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자, 몇 페이지? 245페이지.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그지? 순서 바뀌어도 남겼다. 오늘 하는 거는 민법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무슨 법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오고 그렇다. 이게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인데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무슨 잡고 무슨 잡고 손 잡고 무슨 잡고 손 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등기청구권의 뭐 성질인데 이 등기청구권은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슨 잡고? 손 잡고.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고, 무슨 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민법에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고,
세 번째 무슨 직? 오, 직 무슨 자권일까? 손자권일까? 공동신청일 경우에만 일 경우에만 발생한다. 예? 요 등기청권. 그럼 요 등기청권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등기신청권인데, 그럼 등기신청은 어디에?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거든. 요거는 무슨 자꼬? 손자꼬. 손잡고 같이 갑시다. 어떻게? 같이 갑시다 하는 거고, 요거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거든. 요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무슨 소에? 등기소에. 뭐, 등기해주세요 라고. 등기소는 법원, 소속 국가기관을 신청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고, 이건 등기법에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뭐, 공동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출제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는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은 등기청권의 성질. 무슨 청권의 성질? 등기청권의 성질인데, 여러분 등기청권은, 등기청권의 성질인데, 그지? 등기청권은 두 개로 나온다. 무슨적 청권과 채권적 청권과 무슨적? 물권적 청권. 이렇게 나온다. 예? 무슨적 청권? 채권적 청권과 물권적 청권. 그지? 자, 채권적 청권은 어떤 게 채권적 청권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형식주의. 무슨 주의? 형식주의. 무슨 주의? 형식. 그럼 형식주의는 뭐가 돼야? 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근데 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말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권은 전부 다 무슨적? 채권적. 그럼 대표적인 거 어떤 거? 매수인. 매수인은 뭐가 돼야지? 등기. 등기 안 되면 아직까지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권리 취득하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면 발생한 등기 청구는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지금 느낌 왔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는 어떤 거? 매수인. 취득시효. 여러분 취득시효도 등기돼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뭐, 요거 조심하니다. 설정시.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이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설정시, 등기청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뭐 돼야? 등기돼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권리 취득하기 전에 토지, 뭐,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권은 전부 다 무슨 적? 빨리 채권적. 그치? 요거 조심한다. 그럼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시, 등기청권은 앞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네? 물권적 청권이다. 하면, 이러면 무슨 사발 나는 거지? 죽사발. 그거는 무슨 적? 채권적이지. 설정시. 됐습니까? 등기청권. 설정시 등기청권은 무슨 적? 채권적. 그 다음에, 본등기청구. 본등기청구권도, 이것도 무슨 적? 채권적. 왜? 본등기가 돼야 효력 발생. 그럼 본등기 되기 전에, 아까 죠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에게 본등기 청구하는 거는 무슨 적? 채권적. 그 다음에,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하면은 이건 무슨 적? 채권적.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잘 내는 게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 청구권 나오면 이건 무슨 적? 채권적. 그래서 채권적 요 하면 요 시험에서 요 안에 거의 걸려든다. 하고 요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서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몇 년? 10년인데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요 물권적 청구는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청구권. 여러분 아까 어떤 게 있노?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개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이미 권리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사후에 등기청구권 하는 건 전부 다 무슨 적? 물권적. 그럼 무효 취소 해제됐다. 아까 언제 복귀? 즉시. 그래서 말소 등기는 무슨 적? 물권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물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요걸 법률 규정에 한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규정에 한? 법률 규정에 한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개냐면 다섯 개입니다. 뭐 말소, 말소 회복,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관계 불일치? 실체관계 불일치. 그 다음에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가 무슨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말소청구 하면은 이건 무슨 적? 무슨 적? 물권적. 다섯 개. 그럼 책에 있는 그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항상 제목을 가지고 출제자가 얼마든지 바꿉니다. 왜냐면 우리 책에 이게 교과서가 아니고 오리지널 교과서는 대학교 교재에 이렇게 뚜껑 그걸 줄여놓은 거거든. 하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방향만 알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출제자가 얼마든지 바꾸거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좋다. 한 개 한번 해보자.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 여기서. 여러분, 요거는 꼭 내야 되는데, 요거는 등기법에서 시험, 오늘 하는 거, 요거는 꼭, 오늘 것만 잘 해놓으면 등기에서 적어도 네 개 내지 다섯 개는 맞출 수 있다. 몇 개? 네 개. 자, 그럼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요거 잘 봐라, 예? 요거 가지고 잘 내는데, 채권적은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지 않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 지불했다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채권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근데 뭐 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몇 년 안에 행사해야지? 10년. 몇 년 땡 지나버리면 10년 땡 지나버리면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아까 미등기 매수인을 법적 지위에서 뭐 받아 가지고 인도 받아 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하나 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직 안 했지만 우리 취득시효는 언제 취득시효는 누구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 당시 명인. 생각납니까?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 다시 무슨 당시? 완성. 그러면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어도 관계 없다. 땡 되면은 무조건 몇 년 땡? 20년 땡. 땐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럼 여기서는 뭐하고 취득시효하고 결합해서 잘 내거든. 무슨 시효 해가지고? 취득시효. 자, 그러면 얘 하나 들어볼게, 이게. 맞는데, 뭐, 그죠? 잘 봐라, 이게. 갑의 토지를 누가? 우리, 됐습니까? 우리, 1992년, 2월 2일에, 며칠? 2월 2일에, 잔금까지 지불하고, 뭐 받아가지고? 인도. 됐습니까? 2일에,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불하고, 인도 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말이지. 계약 체결하고, 인도 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게? 2월 2일, 계약 체결, 인도 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게? 며칠 날 계약? 92년 2월 2일 해서 현재 무슨 제? 현재 2014년 2월 2일 요때 계약 체결하고 2014년 현재 인도 바다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많이. 뭐까지 지불하고? 잔금까지 지불하고 인도 바다 매매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매매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좋다. 요때 그럼, 을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을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이걸 계약 체결하고 계약 잔금 지불 후 잔금 지급 후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그러면 지금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건 몇 개 행사할 수 있노? 두 개. 뭐로? 매매로 인한 뭐 등기청구권.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인데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무슨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근데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몇 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을이 그럼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건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뭐로 인한? 매매 로 인한 걸로 행사할 수 있고 지금 또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넘었죠. 20년은 언제고? 2012년 2월 2일이잖아요. 몇 년? 2012년 뭐? 2월 2일 하면은 무슨 시효가 완성했네?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래서 을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두 가지.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무슨 시효 완성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됐습니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한 개 더 병 들어가야지. 갑을 가지고 안 나온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 99년 2월 2일 계약 체결로 잔금 계약 체결하고 바로 잔금 지불하고 인도받아 뭐 하고 있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그럼 어른 만약에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무슨 시효?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이 2010년 2월 2일 돼 가지고 2월 1일에 병에게 등기해 줬다. 왜 줬다? 등기해 줬단 말이지. 왜 줬다? 등기.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뭐? 이제 배운 거 가지고 해야지. 느낌 가지고 하고, 느낌 가지고 막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느낌 가지고 하면 45점 받는다. 빨리 제목 붙여라. 어? 이중매매 해야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병이 소유자지, 지금. 을 등기했지만 아직 뭐? 등기하는 상태에 갑이 누가에게 넘겼다. 빨리. 병.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뭐로? 병 거 가지고 이제 법률용어 갖다 들이대야지. 빨리 무슨 매매로?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다시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무슨 매매로? 이중매매. 자, 그럼 좋다. 어른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로 인한 걸로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 병. 무슨 매매로? 이중매매로. 그러면 이제 어른 뭐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네. 땡. 완성하면 완성 당시 명인은 누구? 병. 그래서 어른 누구에게? 다시 어른 누구에게? 어른 현재 어른 누구에게? 병에게.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무슨 시효 완성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시효 뭐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요렇게 했을 때 병에게는 일단은 매매로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근데 어른 다행히 몇 년이 지났네. 몇 년이 지났네. 20년. 그래서 어른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병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중에 묻는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2014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몇 년 땡 되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까? 2012년. 근데,
갑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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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2012년 2012년 4월 8일 병에게 뭐 해줬다? 그럼 정에게 하자. 정에게 뭐 해줬다? 등계해줬다. 만약에 며칠 날? 4월 8일 날 정에게 뭐 해줬다? 등계해줬다. 됐습니까? 누가? 이제 현재 어른 갑이 누가에게 등계해줬다? 정에게. 중요하다. 정에게 등계했다. 뭐 완성 이후에 이전 받았잖아요. 뭐 이후에 완성. 그러면 누가 어른 누구에게 정에게는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없고 매매를 가지고 주장할 수도 없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 시효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이거는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른 누구에게 갑에게 매매로 인한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하고 그 다음에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갑이 알면서 처분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런 거 가지고 요거 꼭 기억한다.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내다. 취득시효면서 이중매매 하고 등기청구권 3개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서 갑이 을에게 매매 후 됐습니까? 뭐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있으면 을은 갑에게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무슨 시효 완성 취득시효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뭐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근데 20년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누구에게는? 병에게는.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해버렸다. 뭐를 가지고도 안 되고 어른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 없고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자 다시 뭐 이후에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의는 누구? 갑. 갑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른 갑에게 무슨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 못 받으면은 무슨 건 이전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 못 받으면 어쨌든 어른 갑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을 가지고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하고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자. 예. 저거 꼭 기억해야 된대요. 저거 지금 몇 개 문제고? 세 개. 무슨 매매와 이중매매와 등기청구권과 그 다음 무슨 시효? 취득시효. 세 개 걸려있다. 저거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일단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 감이 자 요거 우리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 네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지. 요거 1번 갑 저당권 근데 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뭐가 이전된 경우 저당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이전되려면 뭐가 이전해야 되노 채권. 그럼 갑이 병에게 야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라고 채권 양도라 하잖아 그지? 너가 내 대신 1억 받아라 이건 뭐 양수인 이건 뭐 양도인이라는 거지 하면은 요 채권 양도와 함께 무슨 권도 이전한다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1의 뭐 9기일 무슨 권 이전 저당권 이전 해서 뭐 병저당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요거는 무슨 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럼 저당권이 이전됐습니다.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자 돈 갚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갚고? 채무자는 누구한테 갚고? 병을 몰아놓은, 빨리 적어놨네. 누구? 채무자는 누가,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누구한테? 채무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뭐하고? 양수인에게 뭐하고? 변제하고. 됐습니까? 채무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됐습니까? 양수인에게 뭐?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하는데, 채무자와 양수인은 어느 등기 말소 신청? 어느 등기 말소 신청 빨리 떼라. 느낌 가지고 하면 배운 보이는데, 느낌 가지고 하면 무조건 45점 받는데, 자꾸 배운 거 가지고 하는 연습 자꾸. 어? 그렇지. 주등기. 그지. 어? 채무자와 양수인은 어느 등기 말소? 주등기 말소. 또는 이 주등기를 무슨 등기? 양도인 등기 말소. 응? 양도인 등기 말소 청구. 등기 청구.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 없앤다. 어느 건데 뿌리 없애지. 요거 없애면 요거 살아난다. 이게 부기등기 말소 하면 요거 살아난다. 뭐 없앤다? 뿌리. 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요거 잘 낸다. 요 민법에도 잘 낸다.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하면 어느 등기 말소? 주등기 말소. 주등기는 다른 말로 누구 등기 말소? 양도인 등기 말소 청구는 누구한테 하고? 양수인.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 말소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양수인. 어느 등기 말소? 양도인 등기 말소. 다른 말로 주등기 말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는 무슨 건이 이전됐을 때? 요 꼭 기억한다. 이게 저거하고 요거하고 꼭 기억한다. 저당권 하면 저당권 이전 됐을 때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에게 갖고. 누구에게 말소? 양수인에게. 어느 등기 말소? 주등기. 다른 말로 양도인 등기 말소.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 양수인에게. 요거고 또 똑같아 이게. 나온다 시험 문제.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나온다 이게. 잘 봐라 이게.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게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이건 저당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저당. 요거는 소유권 이전. 자, 들어간다. 이게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무슨 건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많이 했거든. 여러분이 막 하는 것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템을 다 시스템이지. 시스템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단 말이지. 출제하는 사람이 그냥 중학교 국사처럼 그냥 외웠다 나온 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제. 항상 무슨 템? 무슨 건 설정 후 저당권 소유권 이전된 게 이전된 경우 변제 했단 말이지. 변제는 누가 할 수 있노? 채무자도 할 수 있고 요걸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여러분 우리 저당권 가면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제3취득자는 뭐 비담보 채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한 경우 변제한 경우 뭐 누가 변제했냐 중요 안 하다. 뭐한 경우 변제한 경우. 그럼 요 변제 가지고 변제한 경우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 소멸, 변제로 인해 갖고 저당권 소멸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변제로 해서 저당권은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하는데 아까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건 아까 무슨 적 빨리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적 빨리 물권적. 변제했을 때는 종전의 소유자 무슨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무슨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고, 그래서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어?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적? 빨리 채권적. 아까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적? 물권적. 무슨 적? 물권적 청구권 됐습니까? 요 뭐 했을 때 변제. 무슨 죄? 변제. 하고 요건 또 뭐?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전 했는데 저당권이 뭐인 경우, 저당권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그래서 변제해서 말소인지 저당권해서 말소 하는 건지, 변제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할 수 있다. 근데 저당권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그럼 왜 이제 종전의 소유자는 저당권하고 이제 아무 관계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무슨 직, 오직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이 말소 청구하는데, 요거는 무슨 적? 물권적 청구이지, 이거는. 오직 무슨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그래서 여러분 변제에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는 종전의 요 잘 나온다. 시험 문제 민법이 나온다. 변제로 해서 저당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변제로 해서 소유권 말소하는 경우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자? 채권자.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자? 물권자. 그러나 저당권 이전된 경우, 저당권이 뭐인 경우는,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뭐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가 왜? 종전의 소유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저당권하고 자기가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무슨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무슨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중요. 되겠습니까? 예. 이 아니고 끝나는 거죠. 끝나고 오후에 밥 먹고 그죠? 예. 적혀 있는 대로 보면 되지. 무조건 채무자는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 누구에게 말소하러 가자. 양수인 돼서. 됐습니까? 청구는 일단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 누구에게 말소 청구 적혀 있잖아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무슨 잡고 손 잡고 어느 등기 말소하자. 양도인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